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최고의 신앙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되는 나중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몸을 얻으실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몸, 변화된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선취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했고 제자들도 이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굉장히 황홀하고 떨리고 두렵고 멋진 신앙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이 산에서 내려와서 간질로 고생하는 그러니까 같은 이 병행 기사인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근데 그게 오늘 말씀 보면 간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악한 영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이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먼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뭐 사실 뭐 같은 무리니까 예수님의 무리니까 그 사람이 뭐 누구를 가렸겠어요? 어쨌든 고쳐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을 수도 없으니까 다른 데서 낫지도 않았으니까 그리로 와서 어쨌든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못 고친 거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못 고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못 고쳤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가 와서 누가 왔다고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왔어요? 제자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제자들은 뭐하고요?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더 가깝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제자들이 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안 왔다는 것은 근데 그 아버지가 먼저 왔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왔어요. 당연하잖아요. 아버지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하고 벌써 제자들이 와서 뭐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데 영 조짐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벌써 뭐 발작해가지고 거품 물고 뭐 거의 막 비틀리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니옵시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서 선생님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왜 안 갔을까 하는 거죠. 가능성 첫 번째, 끝까지 어떻게 한번 해볼기라고. 아직 하지 마. 아직 하지 마.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막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래도, 야, 빨리 잡아, 다리 잡아. 그러고 있었을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는데 벌써 애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기도 했고, 자신도 없고, 어쨌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알고 보면 우리 망신인데, 니들은 왜, 예? 3년 따라다니면, 그죠? 뭐, 풍월이나 라면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면 뭐, 다방에서는 차를 타고, 근데 그것저것 또 못하고 너희들 그러고 있다는 걸 알면 예수님이, 아휴, 그럴까 봐서 코가 빠져가지고,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거나, 그죠? 예.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그러고 있을 새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되게 그렇죠. 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이제 보따리 내느라고 하는 건데, 예.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왜 당신 내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냐 하면서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좀 뭔가 좀 민망한 상황이죠. 민망한. 제자들도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부하가 뭐에 대해서 부하가 나는 거예요? 예? 뭐 이 아이가 안 살아났다는 거? 아이 그건 그 다음 문제지. 일단 상황이 면이 상하고, 아 이런 상황이 뭔가 마뜩치 않잖아요. 마뜩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목사님이라고 할 뻔했어. 예, 순장님이 예? 약간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 보고 니들 왜 못 고쳤어?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번 봐야지. 아니요. 왜 못 고쳤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왜 못 고쳤냐고 안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시는 분. 이게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거다. 저는 그보다는 예수님이 약간 화가 나.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너무 분명하게 상황이 드러나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보고 왜 못 고쳤냐. 제자들이 고칠 수 있어요, 원래? 예, 나중에는 이제 고치기도 하지만 좀 어렵죠. 예, 제자들 이 앞뒤 하는 그 조시들을 보면요. 이게 고칠 것 같지 않아요. 예, 고칠 것 같지 않고 아직 되지도 않아. 예수님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네 왜 못했냐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니 문턱도 못 넘는 사람에게 올림픽 가서 장대 높이뛰 금메달 따라 말이 돼요? 안 되지. 예수님이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진 기대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예수님이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하가 나는 거예요. 그런 민망한 상황이. 제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마치 그런 상황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자신 없어하고, 예, 그 아버지가 왜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고 있는데 좀 있어 보든지, 예수님한테 가려니까 아니 뭐 벌써 그러고 있는 예수님이 상황이 화가 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으리요. 예. 제자들은 거기에서 바로 그 전에, 물론 새 제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황홀과 영적인 큰 경험을 하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거죠. 예,
간질병 걸린 아들과 괴로워하는 아버지, 곤혹스럽고 낯을 붉힌 제자들, 그리고 그 순간을 참 민망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순간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어요. 영적인 침체라고 이름을 부릅시다. 여러분에게 영적 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이혜성 권사님 말고 다른 분은 없어요? 대표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다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있다. 여러분 이제 제 함정에 걸려드신 거예요? 영적 침체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게 영적 침체예요, 여러분에게? 네?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 뭐 교회배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도록 행동하는 분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믿는다고 말해요. 믿음은 있죠. 그런데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확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삶의 변화가 없다거나, 아니면 때로 헷갈린다거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있다고 믿는데 내가 좀 온전치 못하다. 그런 게 영적 침체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 이전이죠. 그러니까 뭐 영적 침체 이런 말 쓸 게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체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 체험이 있어, 그죠? 예, 신앙 체험이 있어. 하나님 계시다는 체험 내가 했어.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체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구원의 체험도 가졌어. 구원의 확신도 있어. 그럼 교회가 없느냐? 교회도 있어. 믿음의 지체가 없어요? 그것도 있어. 목사님이 없어요? 어쨌든 있어. 그리고 나서 뭔가를 겪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적 침체? 그럼 그게 뭔데? 예? 믿음 있어. 하나님 있어. 구원 체험 있어. 구원 확신도 있어. 교회 있어. 믿음의 지체 있어. 목회자 있어. 예배도 있어. 찬양도 할 수 있어.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겪는 영적 침체, 그게 뭔데요?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래도 있는 걸 어떡하냐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 그죠? 굉장히 어려운 뭔가를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이태리 식당에 갔어요. 이태리 식당 좋아하세요? 이태리 식당에 갔는데 스파게티를 먹으려고 가서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다리는데 마음이 힘들어. 이태리 식당에 혹시 스파게티 면이 떨어졌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 자꾸.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못 먹고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서 이게 디프레션이 막 생겨. 그런 건가요, 영적 침체는? 돈 있어, 시간 있어. 그리고 이태리 스파게티 먹고 싶어, 이태리 식당 갔어. 예? 그래가지고 메뉴판 보고 스파게티 시켰어. 근데 안 나와. 네? 기다려도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뭔가 의심과 불안이 생겼어. 국수가 없으면 어떡할까? 그걸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제자, 그리고 조금 아파서 넘어져 있는 아이 있어요. 그 상황이 이태리 식당에서 지금 스파게티 시킨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네. 주인 있고 주방장 있고 그 다음에 곧 스파게티 나와요. 근데 지금 국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몇 사람이 얼굴 붉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태리 식당 주인이 나와가지고 화내는 거예요. 예? 야, 뿌레빠 보레. 예? 시뇨레, 시뇨리. 예? 야, 우리 식당에서 면 떨어지는 거 봤어, 이거? 이태리 식당에서?
아니면 중국집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는데 양파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 짜장면 시켜놓고 마음이 힘들어진 거야. 야, 어떻게 중국집에서 양파가 떨어지지? 해주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런 시련이 왜 오나? 그런 게 영적 침체예요. 적어도 제자들이 여기서 지금 변화산에서 변화 체험하고 예수님과 같이 고전에는 또 뭐 4천명을 안 먹이나 뭐 풍랑을 안 가르나 하여튼 뭐 오만 걸 다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하나가 지금 잘 안 낫고 있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코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간질병을 고쳐내라고 그랬어요.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뭐 풍랑을 잠잠케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물에 들어와서 배를 건져내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신랑이 있을 때 신랑과 같이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고 너희에게 은혜 주신 이와 함께 너희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너희에게 허락된 거야. 아, 스파게티 시켰으니까 오죽 나오겠어요. 그냥 나와요. 또 그릇에다가 데코 다 해가지고 나오지. 아무리 후진 이태리 식당에 가도요, 적어도 예, 가에다가 이거 뭐 뿌리는 거 뭐예요, 이거. 예. 그거 좀 뿌리고요. 조금 더 난데 가면 이제 이거 예, 이런 소스로 이런 것도 그려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꽂아서 주고요. 예,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면 떨어지지 않아요. 뭐 치즈 덩어리 떨어지지 않아요. 이태리 식당에. 중국집에서 따장 안 떨어져요. 예, 양파 없으면 적어도 잔무지는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일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바로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민망해 하시고 나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같은 말이에요. 기도는 전능자에게 우리가 주문을 하고 의뢰하는 거죠. 그분에게 기대는 거죠.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죠.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신뢰를 보내고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위대한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 왜 학생이 나서서 대답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대답 못해도 선생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려도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 자신 있게 한번 질러보고 틀리면 선생님이 대답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낯을 불키고 우물쭈물하고 쭈뼛쭈뼛하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도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고요. 그 아버지가 오기 전에 와가지고 예수님 안 되는데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혼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스파게티 결국 나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 스파게티 결국 나와요. 이태리 식당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믿음 없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란. 아, 우린 자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뭘 요구했느냐고요, 예수님이. 뭘 요구했느냐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그랬죠. 신랑이 있을 때 신랑을 기뻐하라 그랬죠. 니들이 신랑을 만들어내라, 아니면 천국을 만들어내라. 아니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걸 발견하니가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니들이 보화이거나 니들이 보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죠. 자신이 없다, 증거가 없다, 아니요, 믿음 없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증거와 자신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들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의 구원과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예.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실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을 실제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데도 선물을 너무 받아서 그럴까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벽장 위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응? 선물. 흔들어보고 집어던져요. 네. 그거는 실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증거가 없다? 그게 아니죠. 제 아내는 가끔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얘기할 때 가끔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실망하고요. 제 아내는 분노하죠. 얘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얘기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내외간에도 서로 잘 들어야 돼요. 네? 나이 들어가실수록 잘 들으세요. 뭐 대부분 나이 들어가시는데.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진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뭐 이거 던져버리고 그리고 별로 주의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잘못 드는 거예요. 예, 불을 켜더니 잠이 들겠나? 갑자기 서랍장 열더니 불을 켜가지고 밑에 툭 던지니 탁 닫아버려요. 불이 안 나면 꺼지겠죠. 그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셔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하고 패역해요. 왜 선물을 갖다가 던져버리냐고. 네? 없는 것처럼 여기느냐고 말이에요. 제가 가끔 로비에 서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를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이제 청년들이 예? 예. 언니나 오빠를 이렇게 보러 가려면 저는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예 하고 불러. 나 투명인간 안 보여? 그랬더니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 보였어? 봤죠? 아니 못 봤어요. 다른 사람 보고 가느라 저는 안 보여요. 예. 하나님 안 보이는 거죠. 은혜도 안 보이고 다른 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도 여기지 않는 거를 내가 왜 사용하겠어요? 그건 안 사용하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나 같아요. 예. 결과가 어떻다고요? 믿음의 결과.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과를 갖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분량이요? 믿음의 분량? 아니요. 그런 건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있느냐? 예? 네가 받은 게 진짜냐? 한번 확인해 봤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는데 한번 뜯어봤냐고요. 송금신 때 암송 카드 성구 받은 사람 이렇게 액자에다 넣어서 걸어보고 놓고 이제 안 보는 분도 계시고 아예 어디다 넣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성경식 때 우연히 보니까 성경책에 있다는 걸 아 발견하고 아 맞아 여기 있었지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추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잘 눈에 띄고 우선순위가 되는 곳에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갈 거면은 신발 위에다가 놔두죠. 그죠? 출근할 때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내일 신을 신발 위에다가 딱 놓으면 신발 신으면서 갖고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게 대우해야 되죠. 잘 모셔놓으면
예, 그건 대우하는 게 아니고 천하게 이렇게 찢어도 먹고요. 예, 많이 찢어 먹으면 어때요? 다음에 새로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모셔놓으면 일생 동안 같은 것만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낙서도 막 해야 돼요. 성경에다가는. 성경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도 특징적인 게 있으면 막 낙서도 해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야 내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대우하는 거지 거의 모셔서 이렇게 놓는 거는요. 그건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취급. 그치요? 없는 취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믿어서 엄청난 거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허세. 예수님은 그래서 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세요.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작은 것이 쓸데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틀린 이야기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줄기는 작은 틈만 있어도 여지없이 들어와서 본물을 터뜨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연기는요, 틈만 있으면 찾아 들어가요. 예. 연기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찾아 들어갑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틈새에 빛만 있어도. 그 뭐예요? 이영애가 스타로 올랐던 영화가 뭐였죠? 제이 뭐예요? 그거 뭐죠? 어쨌든 거기 보면 총탄 자국이 탁 나면서 거기로 빛이 이렇게 쫙 새어들어오는 장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되게 멋있는 장면인데 이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빛이 그렇게 강렬하게 멋지게 파고든다고요. 욕망도 마찬가지죠. 작은 기회만 주어져도 모든 것을 불처럼 사로잡아서 다 태워버리는 이 욕망의 틈새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슈퍼리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 설교 참 좋았죠. 근데 그 설교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얘기는 아침에 근심 걱정이 많아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문을 열고 답답해서 나갔더니 옆집 처마 밑에 작은 새가 날이 아주 조금밖에 안 밝아졌는데도 그리고 온도가 조금 몇 도밖에 안 올라갔는데도 목청을 다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래 그렇게 하루는 시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봄은 아주 작은 시그널에도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봄물이 터지듯이 아지랑이가 조금 있는 듯하더니 봄의 기운이 교향곡처럼 온 세상에 퍼지는 가을빛도 그렇더라고요. 가을빛도 여름 더위가 물러가는가 싶었더니 어느새 가을 기운이 확 온누리에 약간의 감기 기운, 엷은 감기 기운과 함께 이 가을 기운이 폐부까지 스며들고 금방 금빛 장관을 이루고 골든 옥토버를 이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 가짜가 아니라 실제예요. 믿음이란 아주 현실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태리 식당에서 스파게티가 나올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식당에서 생선회를 시키지 않는 것. 생선회는 일식당에서 시켜야죠. 이태리 식당에서 생선회가 나올 걸 기대하지는 않는 거죠. 스파게티 안 나와도 조금 기다리면 나오고 그리고 나오면 꼭 먹는 겁니다. 안 먹고 나가지 말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겨자씨 믿음 정리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실체입니다. 석송이라는 분이 쓴 그 노래 아무도 말 않는 날에 저 그 찬양을 참 좋아하고요. 그 후렴 때문인데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주님은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실체이고 실상입니다. 그 믿음이 실체라면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안 온다고요? 아니 실상인데 실체인데 기다리면 되죠. 예? 스파게티 기다리듯이 기다리면 되죠. 저는 그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네요. 좀 늦게 나오면 늦게 나갈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을 기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이태식당 가서 별로 실망해 본 적은 즉 영적 침체를 겪은 적이 없어요. 결국은 먹고 나왔어요 저는요. 역시 중국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먹을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안 낫는다고요? 결국은 낫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지금 좀 좋지 않다고요? 아니 몇 날 있다가 보면 얼굴 다시 활짝 펴 있을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다면 예, 그걸 그렇게 침체라고 얘기할 필요 없죠. 좋은 청년이 여기 몇 명 보이는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저는 그 다음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두고 저는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뭐 알콩달콩 조금 하겠지. 그러나 분명히 잘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처럼. 배는 좀 아프겠지만. 이게 뭐냐면 믿음이고 실체예요. 이 실체는 믿음이라는 말하고 같고 이 믿음은 실체라는 말하고 같아요. 무슨 뭐 증거가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뭐 안 해봐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 말도 안 돼요. 두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의 문제예요. 이 겨자씨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냥 아무데나 떨어져 있는 그런 씨가 아니었어요. 고귀한 농부가 가져온 거예요. 고귀한 농부가. 네? 이 겨자씨는 바늘끝같이 작은 씨앗인데 다 자라면 이 겨자나무는 4m. 제가 17cm 빠지는 2m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4m 얼마나 높은가. 예? 예. 4m. 그래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다 있던데요. 다니엘과 에스겔서에 따르면 이 새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유대인들의 그 선택된 이들, 그들을 훨씬 넘어서서 너희들의 그것은 이 씨앗, 과도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씨앗 하나의 비유에서 이 4m의 가지를 편 모습은 얼마나 넓어요. 이방인들, 너희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그네들, 난민들,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자들이 다 와서 깃들일 만한 그러한 분량을 만들어낸단다. 니들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것도 아니었고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다. 할렐루야. 고귀한 농부는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름더미 같던 우리들의 땅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씨앗을 심어서 그 실체인 주님은 말씀이고 주님은 씨앗이고 주님은 실상이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거름더미와 이 씨앗이 결혼하게 되었을 적에 이것은 모든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한 분량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겨자씨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겨자씨 믿음은 실체라 말씀드렸고 겨자씨 믿음은 거룩한 농부에게서 왔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품어서, 예, 품어서 사용하고요. 기다려서 실제로 기다리고 믿고 그리고 품고 있으면 아니 나무가 되는 거려 뭐. 되고야 마는 거려.
제가 오늘 손가락 아파서 아침에 병원에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이 손가락인데요. 운동하다가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뭐 금방 낫겠지 했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안 낫고 좀 아프네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나 뭐 뼈가 뭐 금이 갔나 뭐 혹시 모르니까 저희 집 근처에 정형외과에 갔는데 그 정형외과 컨셉이 이 간츠 하이틀리시 오토패드예요. 그러니까 전인적 정형외과,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전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혼육이 다 하나로 조화되어 있다. 이제 동양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면 성경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요즘 그걸 많이 쓰죠. 예, 동서 이 의학이 서로 이게 조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아픈데 거기만 치료한다. 이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온몸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근원을 잘 찾아봐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컨셉인데 특히 오토패디는 그렇죠. 정형외과는 사실 약을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이나 주사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 정형외과도 그래서 약이나 주사를 전혀 안 줘요. 제가 50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엘보가 왔거든요. 하르트네키시아니 엘보도 왔는데 결국은 났어요. 그 병원에 가서. 주사도 안 줬고 약도 안 줬어요. 예, 사진 찍어보고 울트라샬은 해보고 그리고 설명만 드립다 했어요. 설명만 드립다 하면서 뼈를 보여주면서 이게 왜 약을 쓰거나 주사를 맞으면 왜 안 좋은지를 한참 얘기하고 결국은 낫고야 말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저에게 확신시켜주면서 당신이 어떤 재활을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동원 목사님 말투를 닮아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나았어요. 예, 처음에는 이거 엘보 나와갖고 갔더니 쉽지 않은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50견도 가서 50견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좋다.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예,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주고 예, 이 안에 약간 출혈이나 염증이 뼈 안에 생겼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뼈 안에 생긴 거라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나을 거라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죠. 믿음은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제가 안 믿을 도리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럴 것 같아. 그죠? 예,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멘. 예. 그랬더니 그러면 운동을 이제 좀 안 하고 예, 테니스 제가 손잡이잖아요. 그랬더니 운동도 하래요. 예, 그 대신에 좀 아프면 끝나고 얼음찜질 좀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좀 의외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 더 나이 들면 그나마 못하지 않겠느냐고. 예, 뼈 아파갔더니 뼈 아픈 얘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예수님이 얘기한 겨자씨, 제가 뭐 스파게티 얘기하고 짜장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좀 경박하다고 느끼셨나요?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거는 뭐 굉장히 스케일이 큰 얘기 같아 보이세요? 천국이 왜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느냐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사람들을 겨냥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얼만큼 겨자씨만큼이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슬픔과 애통함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왜 그렇게 초라해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는 왜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냐고요. 우리에게는 왜 아픔이 찾아오는 거냐고요. 그렇게 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뭐와 같으냐? 거룩한 농부가 확신을 가지고 뿌리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거야.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느냐? 겨자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 실체이신 주님이, 그 말씀이신 주님이 이미 씨를 뿌리셨고 시작하셨잖아요. 진짜라면 반드시 4미터 될 겁니다. 가짜라면
예, 그런 라면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니까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내가 우리 동네 정형외과 가서도 그렇게 믿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청소년 때 하늘의 은하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체험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려운 인생의 순간마다 내 안에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믿겠어요? 반환점을 이미 돌았어요. 곧 결승점입니다. 여러분, 전열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시작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견디는 자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 모든 간구들 주님 앞에서 온전히 간직하고 나가는 겨자씨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